안녕하세요. 2021 경기도 8급 간호직 공무원 합격생입니다. 저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3교대를 하며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나 상사들의 병고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면서도 제 자신도 다시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직으로 여기는 간호사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저의 삶도 영위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성을 띠는 과대 광고를 지향하는 저로서 오래된 전통으로 진정성을 보이는 대방열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명성에 걸맞게 친절한 안내와 설명으로 상담 후 바로 종합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츤데레 교수님입니다. 국어의 기초가 부족했던 저에게 특유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어떤 것이 중요한지 강조해 주시다가도 고민을 하고 있으면 다시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셔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유머는 덤. 특히 저는 교수님의 참여 수업이 재미있었습니다. 무조건 듣기만 하는 그런 수업보다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문제를 다 같이 말하며 풀 때 그 쾌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기평가 시간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교수님의 수업이 잊히지 않습니다. 지루할 법한 문법 이론들을 암기하기 쉽게 노랫말처럼 만들거나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주시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는 내용이 있어 학원 카페에 질문을 올리면 친절한 답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방대한 양을 꼭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처럼 옛 이야기를 전해주는 수업 방식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외우는 방법보다 그 흐름을 통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어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챙겨주시는 보충 자료들을 참고하며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교과서의 양과 자료들은 오정화 교수님의 오랜 경력이 느껴졌습니다. 자주 출제된 부분은 머스트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찍어주시고 이론 설명 후 복습 차원으로 진행되는 OX 퀴즈는 합격생들의 수기에서 회자될 만큼 좋은 공부 방법인 듯 합니다. 길고 많은 양의 이론을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지 하나의 그림처럼 칠판에 적어주셔서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간호관리처럼 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풀고 그 자리에서 해설해 주셔서 수업이 재밌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어려운 이론을 교수님의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합격 수기를 많이 읽어보고 그중 제게 맞는 것을 가슴속에 새겨두었습니다. 크게 이론 해독, 단거나 기출문제 풀기, 실제 시험 보듯 시험치기로 나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론이 기본이기 때문에 강의를 충실히 듣고 그날은 무조건 복습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영어 단어는 정해진 양을 무조건 매일 외웠습니다.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과목별로 해야 할 양을 정했고 그 양을 공부하고 나면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회독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단권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 역시 단권화의 일환으로 여러 번 풀고 네 번째 풀 때 같은 문제를 또 틀리면 교과서에 표시하여 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험이 두 달 남았을 때 주말에 하루는 실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활동하였습니다. 10시까지 독서실에 입실하여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며 OMR에도 똑같이 마킹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이때 틀린 문제들은 단권화 작업에도 추가했습니다. 영어 독해와 국어의 비문학이 어려워진 만큼 매일매일 조금씩 풀어야만 감을 잃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을 치르고 하루 이틀 쉰 다음 바로 면접 준비를 하려 했지만 마음이 해이해져 몇 주 뒤에서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알려준 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스터디 모임도 가졌지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줌을 통한 스터디는 한계가 있었지만 카페에서 제 남편이 실제 면접관이 되어 면접 연습을 했습니다. 가족이라 편할 것 같았지만 막상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질문 공세를 받았을 땐 긴장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더 객관적인 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동영상 녹화는 필수입니다. 저는 슬럼프를 극복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34살에 다니던 병원을 관두고 바깥 세상과 단절한 채 독서실만 다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스럽고 공부는 따분한 데다 외롭다는 생각에 눈물만 나와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합격 수기를 찾아보며 팁을 얻곤 했습니다. 가장 위안이 되었던 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합격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저와 같은 슬럼프가 찾아와 나름 이겨내려고 노력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 중 하루는 꼭 쉬고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돌며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디저트도 먹었어요. 그날은 꼭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안 되는 날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어요. 1년이라는 수험 기간을 지내면서 나를 많이 생각해 본 기간이었습니다. 사람이 간사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처럼 변덕이 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돌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니 합격이라는 큰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많이 힘들 것이란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진심을 담아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무조건 파이팅이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어도 겪을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자신과 대화하면서 이겨나가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